트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장 안에 있는 가스가 식도를 통해 입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와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가스가 생성이 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삼킨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장 안에 가스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 안에 지나친 가스로 빵빵한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위장 운동이 방해되어 소화작용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하부 식도 괄약근을 열어서 위장 안의 가스를 식도와 입을 통해 배출함으로써 팽만감도 해소하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작용이 잘 되게 합니다. 이러한 트림을 정상적 트림 또는 생리적 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위장 안에 가스가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삼킨 공기 때문에도 위장 안에 가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공기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기 연화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 국을 먹을 때 후루룩 급하게 먹는 경우, 평소 껌을 습관적으로 오래 씹는 경우, 음료수를 빨대로 자주 먹는 경우, 충농증이나 비염으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처럼 수면 시 구강 호흡하는 경우, 억지로 들이마르고 꺽꺽거리는 경우, 심리적으로 긴장을 잘하고 불안한 경우, 평소 이러한 습관들이 있고 속이 답답하다면 먼저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